안녕하세요. NF는 선우입니다. 이게 오늘 처음으로 멤버들 없이 저 혼자 이렇게 촬영을 하는데요. 솔직히 너무 지금 떨리지만 많은 걸 또 배우고 조금 저도 실제로 뭔가 이렇게 할 수 있을 만큼 좀 잘 눈에 담아져가지고 나중에 멤버들한테 이렇게 한번 해주는 그런 걸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무튼 정말 너무 떨리는데 한번 열심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화이팅! 앞치마가 진짜 많네. 근데 오늘 옷이랑 뭔가 봤을 때 좀 개인적으로 뭔가 이런 스타일을 좋아하긴 한데 방학 때, 꼭 방학 때 이게 많이 했었어요. 한 오후 한 12시쯤인가 1시쯤에 딱 점심시간 맞춰서 최고의 유리비교를 하더라고요. 근데 그때 그 MC분이 제가 언제쯤이었냐면 그 박수홍님인가? 그때 그때랑 그 저는 그 광희님 하셨을 때도 봤었거든요. 그래가지고 또 오늘 제가 이렇게 또 요리를 이렇게 직접 하니까 정말 솔직히 아직 실감이 잘 안 나요. 하지만 네, 열심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원이가 할머니 많이 보신다고 그래서 저보고 언급을 꼭 해달라고는 말은 안 했지만 이 프로를 왜 꾸준히 챙겨보시는지 알 것 같아요. 네. 진짜 도움이 많이 되는 프로그램이고 네. 오늘 정말 제가 정원이와 저희 멤버들과 할머니까지 열심히 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엄마 보고 있어? 진짜 꼭 나중에 집 가면 요리 꼭 해줘. 정말 맛있었어. 특히 청양고추 소스. 아직 치킨밖에 안 했지만 나머지도 맛있을 것 같으니까 좀 해줘. 엄마가 해줘. 진짜 맛있어요. 진짜 이거 제가 진짜 뭔가 숙소에서 진짜 좀 쉴 때 그럴 때 진짜 간편하게 먹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진짜 엔진 여러분들도 진짜 꼭 해드세요. 진짜 이게 너무 맛있어요. 이게 제가 봤을 때 이렇게 해도 평범한 맛이 나는데 제 개인적으로 오징어나 좀 새우 이런 거 넣어도 진짜 맛있을 것 같고 좀 매콤한 거 좋아하시는 분은 청양고추 좀 더 해서 될 것 같고 김치나 이런 거 해가지고 약간 김치전 같은 그런 느낌으로 드셔도 진짜 맛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파인애플 드셔가지고 잘 먹겠습니다. 이야 대용량. 채우비만한 프로그램 없습니다. 여러분들 채우비 하세요. 이렇게 좋은 복지 시스템 이것도 사주셨어요. 감사합니다. 오늘 너무 행복하게 촬영하는 것 같아. 다음에도 불러주신다면 바로 아침에 벌떡 일어나서 바로 나오겠습니다. 인내가 안 내려가요 진짜. 아 오늘 이렇게 행복해도 되나?
제가 처음으로 이렇게 혼자 나가는 프로그램이다 보니까 너무 솔직히 긴장을 너무 많이 해가지고 처음에 너무 떨리고 되게 걱정을 되게 많이 했었는데 진짜 요리도 되게 원래 관심이 많았는데 요리에서 되게 좋았고 되게 새로운 걸 되게 많이 셰프님한테 배웠던 것 같아요. 그리고 칼질도 계속 이렇게 한끔 도와주셔가지고 정말 감사했고 일단 감독님이랑도 되게 뭔가 되게 다 진행을 엄청 잘해주셔가지고 정말 감사했었던 것 같습니다. 선우 코스로 그냥 제가 오늘 요리한 거는 다 엔진분들이 꼭 해주셔서 인증 사진 올리시면 정말 제가 보면서 감동을 많이 받을 것 같습니다. 또 오늘 진짜 너무 행복한 하루였고 진짜 오늘 같은 날이 다시 있을지 모르겠지만 진짜 그 정도로 정말 너무 행복하고 되게 많이 챙겨주시고 그래서 정말 감사했습니다. 진짜 제가 기회가 꼭 된다면 다시 한번 출연해서 더 많은 요리 해보고 싶고 다양한 요리를 도전해볼 예정이니까 앞으로 많은 기대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너무 행복했어요. 진짜 오늘 같은 날이 꼭 앞으로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안녕.